네, 안녕하세요. 유기민 트레이너입니다. 오늘 추석 연휴를 맞아서 영상을 또 하나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발목 기능예보학 강의를 들으신 선생님들한테는 조금 쉬운 내용과 많은 힌트를 얻어가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은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궁금하신 내용들은 이 댓글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또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 굉장히 좋은 글이 올라와서 제가 번역을 하는 과정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목을 굳이 정하자면 과도한 회내 그리고 과도한 회외가 있는 발목에 대한 운동 중재입니다. 즉 우리가 과도한 회내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평발 같은 형태가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과도한 회외는 아치가 지나치게 높은 요족 같은 형태의 발을 예를 들 수가 있겠죠. 그런 거에 대한 운동 중재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그림을 먼저 보시면 제가 그림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글을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그림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프로네이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프로네이션이라고 하면 회내라고 많이 알려 있죠. 즉, 이 오른쪽에 있는 발처럼 발이 안쪽으로 무너지는 형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회내는 굉장히 필요한 거고요. 우리가 흔히 이 프로네이션은 몸에 좋지 않다, 발목의 건강을 망친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올바른 양의 회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 왼쪽 그림 보시면 일단 우리가 힐 스트라이크 단계라고 그러죠. 보행을 할때첫 번째로 딱 뒤꿈치가 닿는 단계, 지금 이 우측 하단 그림 보시면 잘안 보이긴 하지만 이 사람처럼 발의 뒤꿈치가 딱 땅에 닿을 때, 이때를 힐 스트라이크 단계라고 하는데, 이 단계에서 일반적으로는 발의 뒤꿈치의 외측 부분이 많이 땅에 닿게 됩니다. 원래 해부학적으로는 전반적으로 다 닿는 게 정상인데, 우리 인구의 한90% 정도는 이 뒤꿈치, 리얼 풋이 인버전 되어 있는 형태로 많이 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발 뒤꿈치의 외측이 땅에 닿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발 외측을 이렇게 가로지르다가 엄지발가락 쪽으로 체중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뒤꿈치가 닿는 단계를 힐 스트라이크, 그리고 발 앞꿈치로 밀고 나가는 단계를 토어 업 단계라고 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힐 스트라이크 단계 이후에 이렇게 이제 뒤꿈치 외측으로부터 해서 바깥쪽으로 힘이 전달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포울풋이라고 그러죠. 앞쪽 발 부분이 이렇게 엄지발가락 쪽부터 덮이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가기 위해서는 프로네이션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 프로네이션은 어떤 형태라고 지금 이미지에 설명이 되어 있냐면 프로네이터 머슬들의 스트레칭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스트레칭은 마냥 늘리는 게 아니고 일라스틱하게 탄성적으로 늘린 형태인데요. 지금 C 그림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게 바로 이 수피네이터 머슬들입니다. 이 수피네이터 머슬들이 프로네이션을 되게 되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서 우리 고무줄이 늘어나는 것처럼 늘어나면서 다시 줄어들기 위한 그런 탄성적인 에너지를 저장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발의 아치, 지금 보시면 이 그림에서도 발의 내측에 아치가 있죠. 이것을 메디알 롱기튜디널 아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힐 스트라이크 단계 이후에 발이 이렇게 닿게 되면 이 메디알 롱기튜디널 아치가 어느 정도 아치를 유지하고 있다가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살짝 무너지면서 다시 튕겨 올라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충격을 흡수하게 되는데 그것을 도와주는 게 바로 이 스트레칭된 수피네이터들이 그 역할을 보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프로네이션된 그런 평발 같은 형태라고 한다면 이 수피네이터들이 이미 너무 많이 늘어나 있고요. 이 그럼으로 인해서 탄성들을 다 잃게 되기 때문에 흐물흐물 늘어져 있는 고무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메디알 롱기튜디널 아치의 탄성적인 움직임을 보조하지를 못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또 좋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는 수피네이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과도한 프로네이션은 평발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과도한 수피네이션은 요족입니다. 아치가 너무 높은 경우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 수피네이션은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떨 때 작용을 하냐면, 우리 아까 얘기했던 토어업 단계에서 지면으로 발을 밀고 나갈 때, 지금 보면 요게 힐 스트라이크 단계고요. 쭉 진행되다가 요 부분에서 발가락으로, 엄지발가락을 비롯한 나머지 발가락으로 지면을 밀고 나가는 단계, 이걸 토어업 단계라고 하는데, 이 단계에서는 수피네이션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수피네이션이 만들어지면서 이 프로네이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프로네이션 돼서 무너졌던 메디알 롱기튜디널 아치가 이 발가락으로 지면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다시 수피네이션 되면서 아치가 튀어오르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과도하게 수피네이션 되어 있는 발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뭐냐면 이 프로네이션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치가 무너지지 않고 굉장히 높은 아치를 딱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충격이 흡수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발목이나 이 고관절 쪽에 충격을 많이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뭔가 좋지 않은 부상들이 많이 생길 수 있고, 현장에서는 이 평발 때문에 무릎이 다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만, 이 요족 때문에 무릎이 더 크게 다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점프하고 착지하는 과정에서 전혀 충격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무릎이 그냥 돌아가 버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 그림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을 좀 보시면, 아래 글씨를 좀 보시면, 무릎과 고관절의 신전은 발의 아치가 무너지면서 프로네이션 되고, 그리고 수피네이터 머슬들이 스트레칭되는 걸로 인해서 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이 좀 어려우시면 밑에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레이 월드라는 학자가 이야기를 하길 관절이 움직이면 근육은 반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근육의 스트레치는 수축을 위한 시발점을 제공을 합니다. 즉 움직임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나오려면 근육의 스트레칭이 일단 일어나야 된다는 뜻이죠. 즉 무슨 얘기냐면 적당한 프로네이션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수피네이션 근육들의 스트레치는 즉 적당하게 프로네이션 돼서 수피네이터 근육들이 스트레칭이 잘 되면 탄성 있는 반동, 우리 리코일이라고 하면 이렇게 튀어 오르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스프링처럼 그런 것들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디알 롱기튜디널 아치가 다시 탕 튀어 오를 수 있게 만들어 주게 되고요. 이것은 러닝이나 보행에서 토어업 단계에서 즉 발가락으로 지면을 밀고 나가는 단계에서 올바르게 수피네이션을 만들어내고 이로 인해서 발목이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무릎과 고관절의 신전의 원인이 되는 가장 좋은 반작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토어업 단계에서 지면을 밀고 나가려면 무릎도 익스텐션, 고관절, 힙 조인트도 익스텐션 돼야 되죠. 그거를 위해서는 이 올바른 프로네이션과 수피네이션의 그런 연쇄 반응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발이 과도하게 프로네이션 되어 있다면, 즉 평발 같은 형태로 되어 있다면 수피네이션 근육들은 지속적으로 스트레칭 되면서 이 탄성을 잃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발이 토어업 단계에서 수피네이션으로 튀어오르기 위한 감각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연구 결과에 의하면 회내된 발은, 즉 평발은 무릎보다 고관절에 더큰 스트레스를 가하는데 이것은 경골과 대퇴골이 내외전하는 그런 보상작용과 둔근이 늘어나서 악화되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평발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무릎보다는 고관절의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게 된다는 거죠. 즉, 이 경골과 고관절이 이 회내된 발로 인해서 내외전되면서 이 둔근과 이힙 조인트의 익스터널 로테이터들이 늘어나서 악화되는 현상들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 발이 과도하게 회외되어 있으면, 즉 요족 같은 이렇게 단단하고 굳어져 있는 미드풋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된다라고 하면 회내가 일단 제한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외측 발목 인대가 불필요하게 스트레칭되고 외측 발목 염좌에 대한 위험성을 또 증가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회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발을 억지로 지면을 토업 단계에서 밀어내려고 하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밸거스 패턴들이 회내 된 발보다 회외 된 발에서 더큰 범위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평발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은 ACL 같은 부상들이 회외되어 있는 발에서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발이 적절하게 회내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발이 과도하게 회외되어 있거나 아치가 지나치게 높거나 굳어져 있는 형태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변형된 스플릿 스쿼트 동작을 이용하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Real foot elevated split squat을 할 거라고 합니다. Real foot은 뒷발을 elevated, 올린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위에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뒷발을 박스 위에 올리고 있는 형태로 split squat을 하는 게 Real foot elevated split squat입니다. 이 동작을 통해서 뭘할 거냐면 동측에 무게를 부여한다라고 합니다. 동측에. 즉, 중량을 드는데 지금 보시면 앞발이 왼발이 앞으로 나가 있죠. 그리고 무게를 왼쪽 손에 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스플릿 스쿼트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효과는 동측에 무게를 부여함으로써 미드풋과 포어풋에 무게중심을 둘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자, 즉 무슨 얘기냐면 이 뒤꿈치에 체중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발로 치면 우리가 포어풋, 미드풋, 리얼풋 이렇게 세 가지로 발을 쪼개면 이 포어풋과 미드풋의 체중을 조금 두게 된다라는 거죠. 당연히 뒷발 올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같은 쪽에 부하가 실려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발이 회내되려고 하는 힘을 제공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밸런스를 잃고 넘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게를 만약에 반대편에 잡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이 반대편으로 발이 이렇게 무너지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수피네이션을 더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지금 이미 수피네이션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반대쪽에서 든 무게를 저항하기 위해서 더 수피네이션을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거고요. 같은 쪽에 들고 있으면 요게 오히려 발을 수피네이션 만들려고 할 거기 때문에 수피네이션 되어 있는 사람들이 발이 수피네이션 되려고 하니까 균형을 못 잡고 넘어지거나 아니면 그것에 버티기 위해서 오히려 프로네이션을 조금씩 만들려고 하는 성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고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원리로 과도하게 회내된 발에서는 보행의 힐 스트라이크 단계에서 라테랄 힐, 즉 외측에 있는 뒤꿈치를 느끼도록 교육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게는 반대쪽 손에 들 거고 앞쪽 발의 발 뒤꿈치를 올린 자세에서 뒤꿈치를 잘 느낄 수 있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그림 일단 보시면 과도하게 회내되어 있는 발을 보시면 앞쪽 발의 뒤꿈치를 올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힐 스트라이크 단계에서 외측에 있는 뒤꿈치를 좀잘 느낄 수 있도록 즉 무게 중심이 외측 뒤꿈치를 좀잘 느낄 수 있도록 큐잉을 주시는 게 중요하고 무게는 반대쪽 손에 들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위아래 올라가는 스플릿 스쿼트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컨트라 라테럴 로드라는 것은 반대편 손에 무게를 들었다라는 뜻이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래에 있는 글씨를 조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것처럼 하는 전략들은 결국에 우리가 힐 스트라이크에서 뒤꿈치가 땅에 닿는 그런 힐 스트라이크 단계에서 올바르게 수피네이션, 뒤꿈치 외측이 닿는 그런 감각들을 익히기 위한 동작이고요. 그리고 뒤꿈치에 이 원판을 하나 올림으로써 과도하게 이 뒤꿈치에서부터 프로네이션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으셔서 과도하게 평발이 있거나 과도하게 요족이 있는 선수들 혹은 일반인 분들의 트레이닝을 하시게 될때 조금 힌트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 진행하면서 설명드린 힌트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도 조금 참고하셔서 굉장히 좋은 트레이닝들 구성하시길 바라겠고요. 블로그에서도 한번 들어오셔서 한번 이 글도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